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 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올타디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 중일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올타디 신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새로운 캐릭터 3가지가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신규 코드 2개랑 추가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주는 커뮤니티에서 뽑은 7성 캐릭 순위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소식들도 잠깐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개발자님 채널을 보면은 신규 영상들이 있는데요. 짜잔! 오, 이건 뭐야? 또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 이거는 이번 업데이트로 출시된 인기 캐릭터 고양이 캐릭이고, 우리 할머니도 그거 개발자님들이 뽑은 캐릭터 순위, 이것도 재밌겠다. 자, 그래서 일단 고양이 캐릭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거의 정체는 일단 블리츠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는, 이펙트가 귀엽긴 하다. 짜잔, 이런 식으로 검정색 뭐가 나오면서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늘을 사용한 이치고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고요. 사용하는 스킬도 고양이 이모티콘이 추가된 이치고 스킬. 버프를 받게 되면은 그래도 600만까지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오, 높다. 이제 왜 인기가 많은 캐릭터가 됐는지 알 것 같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개발자님이 뽑은 캐릭터 순위인데요. 7성짜리만 모아두셨다고 하는데, 오, 이거 뭐야? 비스트 스폰이라고 적혀있는데 사무라이 비스트? 아니 뭐야? 나루토 구미랑 사스케 사노가 합쳐진 모습이구나. 일단 구미 나루토의 점수는 C등급이라고 하고요. 데미지가 200만밖에 안 됐었구나. 캐릭터는 멋있는데. 그리고 사스케는 300만 정도가 되는데 초당 데미지가 따로 있고요. 아, 브로리 캐릭터인 건가? 데미지가 무려 3000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순위로는 데빌이라고 하는 조조 캐릭터 알고 계시죠? 그 옆에 원피스의 조로 캐릭도 나름대로 순위가 높더라고요. 과연 각각 몇 티어로 정해졌을지. 아니, 조로도 나온 지 꽤 된 것 같은데? 캐릭터가 엄청 멋있다. 400만? 아, 이거 팔콘이구나. 이것도 최근에 나온 캐릭터 중에 하나죠. 구미 C등급, 나루토 B등급, 사스케는 A등급에 있었고요. 각성된 탄지로구나. 데미지는 200만 정도가 되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멜리오다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인기 엄청 많던데 모브사이코 100이라고 했었나? 데미지는 2600만이라고 하고 에스퍼 레이지 스킬. 역시나 각성 이치고도 순위에 있더라고요. 데미지가 높구나. 보시면은 2600만에다가 범위가 130이나 되는 모습. 오, 프린세스 이런 캐릭터도 있었나? 오,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는 이번에 출시된 메탈 프린저라는 캐릭터이더라고요. 짜잔, 지금까지 7성 캐릭의 티어는 이렇게 정리가 됐구나. 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캐릭터의 티어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하나만 갖고 싶다. 자, 그래서 신규 업데이트 추가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두 가지 코드가 추가됐으니까 꼭 사용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올타디에 공개된 재밌는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조만간 또 새로운 유닛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채널 구매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지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